영월의 한 농촌 마을에서 농수로 옹벽이 너무 높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수로가 막혀 농민들이 농사에 수돗물을 끌어다 쓰는 황당한 일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농수로 관리는 농어촌 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봄 농사가 한창인 농촌 마을. 작물에 집중적으로 물을 댈 시기지만 농민들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급수원인 농수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린 직후 모처럼 농민들은 농수로의 물이 잘 흐르길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잡풀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쓰레기들이 50m에 걸쳐 농수로를 막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론 뽑히지 않아 장비가 필요한 실정. 관리 주체인 농어촌 공사는 민원을 제기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장비를 갖다가 파내야 될 일인데 어지간하면 저희가 쳐내고 하는데 쳐낼 정도가 아니라 농어촌 공사 계속 연락하죠.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안 오고. 봄 가뭄까지 겹치자 답답한 마음에 수돗물을 끌어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이 안 내려와서 경유로 퍼가지고 물 저기 뭐 고쳐지고 그래 이제 수로원이 그 물감독이 그전엔 잘 자주 댕겼는데 지금 누군지 알지를 못해. 농수로 감시원들이 현장을 돌며 물의 양과 흐름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투명 정도가 있는데 선체를 세밀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현장 환경에서 조치를 취해주고 가거든요. 농어촌 공사는 급히 농수로 감시원을 보내 현장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에도 어른 키만한 높이의 농수로가 세워져 농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공사 직전 문화재 조사를 하지 않아 문화재청에 고발까지 당하면서 1년 동안 공사가 지연돼 주민들은 농사와 통행에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 농어촌 공사가 농사를 돕는 건지 방해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